자, 그래. 언제 합류하시렵니까? 뭘 말이오? 아, 그야 어명 말이지요, 어명. 이번 교지에 상감께서 육군에 합류하라 했으니 언제 합류하실지를 여쭙는 거 아닙니까? 글이 적혀 있습니까? 뭐요? 이보시오, 통제공.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소이다. 영내엔 탈영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아십니까? 그 열흘 사이에 군영을 이탈한 자가 50이 넘었... 지요. 네, 오늘은 기어이 좀 들어야겠소이다. 200척이 넘는 적들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들이닥칠지 모를 일인데 통제공께서 대체 어디서 어떤 방진을 구사하실 요량이시? 어디 젊은 장수들한테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 싸움에 승산이 있어? 있어? 충언을 아끼지 마시오, 충언을! 통제공, 속 시원하게 얘기나 한번 해주시구려. 솔직히 부실한 척, 구설한 척 말고 달리 보관이 있소이까? 그 통제공께 말씀이 지나치시오. 이놈! 내가 니놈 직속 상관이야. 그 주둥아리 다물고 들어라! 상관도 상관 나름이지요. 7천량에서 그리 도망쳐 나오고도 정녕 부끄럽지도 않소이까? 이놈아, 내가 그리 빠져나왔기 때문에 시방 저 열두 척이라도 남아있는 게야. 개뿔도 모르는 놈이 쥐둥아리를 함부로. 통제공,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요. 7천량에서 나는 봤소이다. 적들이 얼마나 날래고 가락해졌는지를. 무려 1만이 죽었어. 정녕 남은 수군의 종자까지도 다 박멸해버리시라는 게요. 회의는 이만 됐다. 다들 나가 있어라. 통제공! 장군께서 명하시셨어! 모두 일어나십시다. 배를 보수하고 병사들을 점검하는 것이 급하오. 자, 어서! 戦の心を捉え戦を終わらせねばならぬ。屯六の駅の鉄を踏むではないしょ。やつに逃げる隙を与えるな。一気になずまんのように追い込むのだ。天敵戦じゃ。急げ。はは、東堂様。朝鮮の国を捕らえるという栄光、小西の陸軍に奪われわけにはまいりませぬ。なぜこのやなじきに関白殿下は先方に立つ者を送ろうとおせられ、 我らに町ようにお命じになられたのか。脇坂の手の骨か。はおそらく敵の統制を沿っての帰りのようでござりまする。幾度目の停車地じゃ。一体昨夜の夜襲を入れて三度目にござります。しかし天下の東堂様を待たせるとは、
一体何者なのでございましょうか。この戦にぜひとも必要な武将だそうだ。その者以外に李俊臣も間違いなく捕らえられるものはないとか。 심상치 않습니다. 적선은 이미 200척을 넘어섰고 보급선에 물자들이 실리기 시작했고 인근 마을들에선 약탈한 군량들이 시시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자들은 죽여서 코를 베고 연습삼아 아이들을 조총으로 쏴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주둔지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2만 5천 외병 별동군이 전주 쪽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사실인 듯합니다. 놈들은 우리 수군은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 일거에 쓸어버리고 한양으로 그들을 실어나를 거라고 술취해 떠드는 소리를 열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놔두었다가는 한영이 쑥대밭이 되겠구나. 이 전가를 준사에게 전하고 꼭 답을 받아오거라. 예, 장관. 임자, 부정한님 왔다 갔다 한두 번도 아닌데, 암튼 잘 간직합니다. 나 가네. 농간수 잘하소. 이치를 쫓고자 하심입니다.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남원성과 전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놈들의 지상군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의 수군이 남해를 거쳐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들이닥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작 열두 척의 배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고작 열두 척의 배가 육군에 무슨 힘이 된다고 합류하라십니까? 말장난하지 말게! 동제공은 지금 몸져 성취하는 사람이야. 장군의 몸을 그리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이자가 자네 대체 이쪽 사정이 어떤 줄 알고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겐가? 울산성의 그 악랄한 가등청정이 지금 코앞에 들이닥쳐 있단 말이지. 말인즉 사람 하나 마피나라가 몹시 절실한 형국이다 이 말이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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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장군, 군사와 무기를 내어주십시오. 지금 수군은 바람 앞에 등불이 옵니다. 어명을 따르면 별일이야. 정녕 통제공의 간절한 청을 이리 묵살하시렵니까? 정녕 이자가 항명에도 분수가 있거늘 좌우 부장들은 뭐라느냐? 당장 이자를 끌어내 옥에 가두어라. 도와주 장군. 어? 장군! 장군! 홍제국께서 이 마을을 꼭 전하러 하셨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다! 장군! 장군! 한일치 마치 모시다가 고래가 토크카라 하시산지 듣겠다 캬큰 아스카이까? 戦の団儀に追われてもてなすのが遅れてしもうた。お許しくだされ。ところでいかにして朝鮮の国を捉えるおつもりか。海賊王としての考えをお聞かせいただけますまいか。 来る時潮の流れを見てきたのだが、陣頭の内海に沿って朝早く潮に乗って出れば、その夜のうちに陸軍に補給を終え、艦に落とすことができるでありましょう。艦にまで一日半あれば十分でござりまする。
言葉では簡単じゃが、李春氏の甘く見てはならん。陣頭の外埋めから抜け出し、咸陽を攻め落とした後、李国軍と共に李春氏の壊滅させるのがしかるべき戦略でござります。何故わしが秀吉官服から送られたと思いか、脇じゃか。なんということ。むやみに関白殿下の。おのせめ李春心は、わしがこの手で捕まえる。そなたは小西に先に官女を奪われたいのか。これは失礼ずかますだ。どうじゃ、この愚かな者をお許し願いたい。さ、そちらにおかけくだされ、苦しま。아버님, 회입니다. 함께하니 좋구나. 예. 아버님, 말하거라. 차라리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모든 걸 놓아버리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돌아가신 할머니 위패조차 제대로 안치하지 못해 결이 그저 두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군사들을 육군에 넘기시고 병안이 깊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십시오. 네가 상감에 대한 원한이 깊구나. 목숨까지 거두려고 했던 임금입니다. 아버님은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아버님, 이제 다 죽고 열두 척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수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저 미력한 군사들로 전장에서 승리한다 한들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버릴 것입니다.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저토록 오렴치한 임금한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그 백성은 저 살기만을 바랄 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도 말씀이십니까? 밥술 마저 뜨거라. 아까운 밥이다. 여 그런
대장선 차공광선 대홍석이 아니여 옛날 대장선 차공간다지 아니여 송사장이여 の首を船に乗せて送ったのはそなたの仕業か。あなた耳を蹴って送りつけてやり申した。お主、わしに切られて死にたいのか。なぜこのようなことをし敵を威嚇するのか。互いに譲らぬ戦であればあり得ることではござらぬか。じゃが、あやつらは果たしていかるであろうか。李俊臣は決して甘く見てはならぬ相手であるぞ。じゃが、お主の手下の中で李俊臣の剣を崇める者がたくさんおると聞いたが、以前の関山での敗北が蘇り、わいのじゃろうよ。なんだと、貴様！もう一度申しておこう。関白殿下が何をわしは誓わしたか。李俊臣の名を聞いただけで震え上がっておるお主らとは近置かれてこじゃろう。カルバロ執行方の抜くな。お主が抜く前にお主の首が吹っ飛んでおるじゃん。我が兄弟道行が関白殿下の犬になり朝鮮征伐に加わり結局死んで帰ってきた。わしに向けられた秀吉の切先をあやちが参戦することで代わりに防いだのじゃ。そして李俊臣に殺められた。関白殿下が重い病で長くとも明くる年まで持ちますまい。いくそ急いでおられるのもそれゆえであろう。関白殿下が手に入れようとした女性はわしがいただくことにする。だからこそ李俊臣には死んでもらわねばならぬ。分かったかあろう。これはおそらく道行きのための弔いの道でもあるのじゃ。도망치다 피섬쪽 망군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칠천량에서 6년 동안을 같이 한 동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제 손으로 그들의 수급들을 묶어왔습니다요. 정말 두렵습니다요. 이제 틀림없이 제 차례 갔습니다. 그저 속절없이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할 말 다 했느냐?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알겠느냐? 이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뭐까지 피나요, 방국에? 방법 찾으면 돼. 목이 제일로 적은 곳이다 분께 물살이 항시 부딪히고 돌지라. 오죽하면 물살이 울면서 돌아나간다고 울들목이라고 부르겠습니까요? 이곳이 옵니까? 허나 장군, 적들이 이 좁은 목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판단컨대 적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저 물살들을 보십시오. 저 빠른 물살을 타고 적들은 더욱더 빠르게 우리 판옥선에 들러붙을 것이온데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선이 앞에서 충파로 때려주고 뒤에서 우리 판옥선들이 화포로 타격을 해준다면야. 물살이 바뀌는 시간까지 좋게 반나절인데 그때까지 구선이 버틸 수 있겠소이까? 조류가 바뀌면 여기 비섬 앞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근데 희방 물소리는 평상시 대주기 때 우는 소리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뭔가 굵직한 남정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문제는 배울입니다. 대주기 때도 저런 소리는 잘 안 나는데 어쩌다가 저런 소리가 나서 그것이 그 대족이랑 맞물리면 바다에 큰 회오리가 일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큰 대족인데 이 저런 소리가 나는 건 아버님의 보관은 정녕 저 구선뿐이옵니까? 보관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두려움이 문제지. 극복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없다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목베인 오상구처럼 엄한 규율로 다스리는 것만이 그저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버님께서는 대체... 이용할 순 있을 것이다. 뭘 두려움을 말입니까? 가시는가?
보도삼아! 보도삼아! 이순신 기고센가 오에타토노 고도대고자리마스. 난다또? 이순신 노신가라 히노테토 케무리가가리 셋코 하나치마시다도고로 기고센가 하이노야마토 카시데타 토노 고도대고자리마스. 다시까 사이고노 기고센데였더나. 사요대고자리마스. 이순신이 뭐 후네와 고자리마세나. 大道門当然聖堂には遮るものはないのじゃお見事皇帝近いから東道殿の力強さがちょっと待ってまいります。 今の我らに必要な精神ではなかろうか。
준자리 전갈입니다. 命を命令に下ります。水流に合わせて出兵する予定で、敵船の規模は総300隻でありまする。また調べると命じられた敵の戦法は惜しくも全く新しきものでございまする。水流がここと似ておる愛媛の海賊王と称じられておる。来島道房というもので、幸いなことに中軍を受け持った者が関山で将軍に大反した脇坂康晴でございまする。将軍殿に慰安になるかもしれませぬ。拙者は この任務を復帰いたします。우세영으로 가자. 네? 명령을 뒤로 두고 싸울 수는 없다. 지금 당장 해남 우세영으로 갈 것이다. 先に朝鮮のここを捉えまする。用意は整いました。今日は特に朝鮮が美しく見える。わしは朝鮮が気に入った。 안 들리시오. 이대로 개조금을 당할 수는 없지요. 특단의 방책을 세워야 될 것이오. 특단의 방책을. 특단의 방책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오? 저 배설처럼 통제사를 다시 시해라도 하잔 말이오?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거 사태가 시급해서 좌회전 김음란 대감께 청간을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가봅시다. 어디를 말이오? 내가 설득해보리다. 설득이 안 되면 내 장군께 목숨을 내놓겠어. 전하, 지금 수군을 파하시면 적들이 서해를 돌아 바로 전하께 들이닥칠까?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군, 소장 안위, 목숨 걸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아무리 적들을 울돌목 좁은 수로에서 막는다 한들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부디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장군! 장군!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뜻을 거두지 않으시려거든 소장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차라리 장군의 칼에 죽겠습니다. 너희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좋다. 포구 진영 앞에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으거라. 예! 예! 김돌선과 황보만은 가져왔는가? 예, 장군! 부하라! 붙지 않고 뭐하느냐? 부하라! 예! 불을 놓아라! 예! 예.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녕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천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아버님, 대체 이 강한 두려움들을 어찌 이용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이 아이가 차군관 배홍석의 아들이란 말인가? 예. 임준영 대신 준사의 정가를 가져온 것도 이 아이라 합니다. 어찌 인연이 다 준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비의 것이다. 맞겠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배수봉입니다. 네 아비는 나를 도와 지난 6년간 함께 싸웠다. 내 네 아비와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장군님 배에 저도 태워주십시오. 함께 싸우겠습니다. 칼 대신 노를 잡겠다면 내 태워주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불초 소자, 어머니 곁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저 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고 말았다.
전술이 무엇이오? 나오는 적선들에 최대한 집중하라. 예! 모든 화포들 앞서 나온 적선들에 집중적으로 조준! 소신기대를 준비하라! 조준! 아!
イオの奴らの積極船が互いにぶつかっております。前に出るわけでもない、退却するわけでもない。そのままおろ、一体何を待っているというのじゃ。我々も加わり一気に攻めるのはいかがでございましょう。 もうしばらく様子を見ることにいたぞ。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줄곧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난다. 뿐이옵니까? 그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다이닉은 오크라 죽기 스스로 하 다이닉은 쓰지마. 潮の流れをよく分かってる。しばらく様子を見てみようぞ。 よく見ておけ。結局皆殺しになるのは奴らの方じゃ。潮の流れは我らの方に傾いておる。 조란탄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백병전을 준비해라.
時が近なようでござります。李俊臣長く持ちこたえております。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백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허나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ったのには訳があったのじゃな。 渦巻きが 潮の流れは川の流れ勢いを増しておりまする。 島を背にしたため 潮の流れが緩やかになる。 あやつらの砲撃が容易になった。わからぬか。 あそこさえ抑えれば 海も陸地へも移動がままならない。 戦はもう終わりじゃ。 奴が戦闘に入る前、 李遵臣の船に向け 力の限り速度を上げろ。 はっ。 저게 본대입니다. 전세가 시급하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너는 반드시 여기 피섬을 막아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장군! 기리바, 우리는 속히 목중항으로 이동해야 한다. 예, 장군! 목중항으로 이동하라! 사부들을 비치시켜라! 예, 장군! 따라! 내 입도 모두 다 잊어버렸다! 서두르고 가려야 한다!
앞에 사슬이 물에 나오는데 과연 가는 것 빼서 가라! 너 은혜가 가약으로 쓴다 제박된다도 장군, 화약을 실은 화폭선이라고 합니다. 수세, 그리고 음세령만 놓돌이면서 임준영이 타고 있습니다.
가장일 보고 나만 편히 가네.
앞을 떠나 우리 신들이
무한했어. 구원사님 무한했다. 구원사님 무한했다. 이라고 개고생한 걸 알까? 맞다. 모르면 참말로 호러자식들이지. 이라고 살아났을게. 마누라하고 아무도 보러 갑시다. 뭐지? 자자자자. 자, 물 한잔 하요. 네가 토란 아니냐?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아버님, 울뚤목의 회오리를 이용하실 생각을 어찌하셨습니까? 아버님,
지금 뭐라 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아친 회오리 말입니다. 그 회오리가 아니었다면 천행이었다. 천행이라뇨? 그렇다면 아주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랬지. 그 순간에 백성들이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백성을 두고 천행이라 하신 겁니까? 회오리가 아니고요. 네 생각엔 무엇이 더 천행이었겠느냐?